아니 이게 올리는 게 귀찮아. 진행 시제 한번 보자. 진행 시제는 아시죠? 비동사 나오고 나서 동사에다가 ing 붙여야 되는 거. 이게 진행 시제죠. 그래서 현재 진행이라고 하면은 am, are, is 다음에 동사 ing 넣어야 되고, 과거 진행이라고 하면은 was랑 were 다음에 동사에 ing 붙이는 거죠. 물어보면은 얘들아, 유로 물어보면 I로 대답해야 되는 거 알죠? 그다음 부정문은 비동사 다음에 나 붙이는 거. 물어보는 거는 주어랑 비동사 순서 바꾸는 거. 이것만 좀잘 기억해놔. Y, ing 해야 되는 거 있잖아. I, 이로 끝나면. I, 이로 끝나면 Y로 바꾸고 ing. 그 다음에 이로 끝나면 E 빼고 ing. 그럼 문제 한번 보자.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대. 뭐라고 할까요? I am not lying. 난 말하고 있다. I am telling. 걸어가고 있었다. 과거 진행이네. Was walking. 버스를 타고 있지 않았다. Wasn't 좀 쓸게요. 그 다음. Are they swimming? No, they aren't. 됐고, 미래 시제는 얘들아 will 써야 되네. will 다음에 동사 원형 써야 되는데, 얘들아 will not 줄임 표현 봐. want. will로 물어보면 will로 대답하세요. 그러면 문제 한번 보자. will을 이용하여 미래 시제를 바꿨으래. will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랬잖아. 그러면 Justin, will be 그렇죠, will be a singer. 그 다음에 2번은 we will not stay up late. We won't stay up late. 3번은? Will they take a yoga class? Will you take a yoga class? 요가 클래스까지 써주세요. 요거 하나만 더 고치면 되겠다. 건우야. 얘들아, will이랑 같은 게 be going to잖아. 두개 틀렸어. 수임 이상해. 선생님. 왜 이래? will이랑 be going to는 같잖아요. 선생님이 이런 거 외우면 되죠. 직관에 대해서. 뭐잖아, 이거. 여기에 있는 네 개랑 여기에 있는 거 여섯 개. 항상 단어는 이렇게요. 아, 단어구나. 보자. 그래서, 얘들아, I will인데, 이게 be going to랑 같댔잖아. 그러면, I 다음에 be going to 이렇게 써야 돼? 아니요, I am going. 그렇지. 얘 아이에 맞게 바꿔 써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 비동사 부정이니까 비동사 다음에 not 의문문은 순서 바꾸기 하시면 되겠죠? Am I? 그 다음 will이나 be going to 없이도 미래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시간표처럼 정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미래는 현재 시제를 써도 돼. 그 다음에 아주 가까운 미래에 예정되어 있는 일 나타낼 때도 진행시제 써도 상관이 없어요. will 다음에 동사 원형이니까 be going to 다음에도 동사 원형이 와야겠죠. 그다음 그러면 be going to 넣어서 문장 완성해봐. 1번 어떻게 할까? Harry is going to buy. 그다음 I'm not going to answer. 3번 그렇지. be going to 다음에 go 쇼핑 나와야 돼요. 원형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럴 거래요. Yes, I am. 비동사로 물어봤으니까 비동사로 대답합니다. 4번은요? Is Emma going to visit? 아니, 안 그럴 거래. No, she isn't. 좋습니다. 그럼 sentence writing 강훈아 1번부터 가보자. I am not playing. I am helping. 혜인아, 2번. She was not leaving. 아, he구나. 그 다음에. He was studying. Oh, 다 맞았네. 다 맞으면 도장. 왜? 몰랐어? 네, 몰랐는데요? 읽으시겠습니다. 선생님, 저 시험 쳐도 돼요? 네.
여기 뒤에 이름 적어가지고 힘들어 한 개가 더 나왔어. 10개 찍으면 네 천천하네. 선천하나로 바꿀 수도 있고 짱문식 가서 1,000원으로 사 먹을 수도 있고. 아 그거 1,000원으로 할 수 있어요 그거? 이거 천 하나에 1,000원이에요 다 찍으면. 다 찍어서 선생님 사인 받으면. 근데 한 개 더 해야 되잖아요. 네 이것까지. 안돼 전체 시험은 다 맞으면 도장 두 개야. 왜 이거 하지 너 외우 이거 외우고 있어. 응. 어디 있어요? 이거 내 체감에 있다. 이거 어디 있는지 알려줘 형한테. 단어. 너 3과 아 너 4과 친다고? 3과. 3과야 4과야. 3과예요. 아 맞네 3과네. 3과 저기 안 했어 쳐. 이번에 그거 이번에 두 회 빼고 선착순. 응. 3번 누구야? 소은이야. 어 해봐. 선생 이거 알려줘. 아. 아까 내가 그 민준아 동그라미 해준 거 기억나지? 단어 어디서 봐야 되는지. 4번 해봐, 강훈아. 아? 굿. 근데 이거 하실 고민은 어디 있어요? 이거 단어? 네. 이거 단어 중에는 여기 있고. 뭐야 누가 이상하게 뒤졌어 이거. 얘는 3과잖아. 이과 단어는 이과에 있지. 이과 단어 여기 있잖아. 봐봐. 요거 4개랑 이거 6개. 오늘 한 거. 5번 해보자, 혜인아. 네. 6번. 근데 왜 고투 더 부산이라고 그랬어? 부산 앞엔 더 안 붙는데? 그 다음에? 아? 이 아웃 아니야? 아. 7 강훈. 아니요. 어, 안 붙여도 돼요. Going to 아니야? Going to go swim. 어. 이렇게 썼지? 아, yes. They are. 아. 혜인아, 한 남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A man was walking down the street. 아, 어, 길어. 소은아, 다음 문장 읽고 해석해봐. Then he stopped and looked at the sky. 그 다음 그는 멈추고 그리고 하늘을 보았다. 다음 문장, 강훈이. 왜 finally를 하죠? A girl부터 아니에요? 여기부터잖아요. Saw him. She did. 응, 해석. 응. 봤다. 그리고? 세임이 뭐야? 세임 세임 할 때. 어. 디드는? 두의 과거잖아. 두가 뜻이 뭐지? 하고 있다. 그냥 하다지. 하고 있다는 am doing겠지. 그녀는 했다. 띵. 똑같은 띵이 뭘까? something, anything, nothing 할 때. 똑같은 거, 똑같은 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다음 문장 혜인이. New people came and they were looking at the sky. 아. 더 많은 사람들을 봤고. 응? 그들 모두 하늘을 보았다. 다음 문장 소은이. Finally the bird asked the man, "What are you looking at?" He said까지 다 하자. I have No blade. Blade, he said. 마침내 그녀가 물어보았습니다. 그에게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나요? 나는 피를 멈추고 있었습니다. 아니, I have잖아. 저 코피가 있어요. 저 코피가 흐르고 있어요. 라고 그가 말했어요. 그냥 코피 때문에 멈춰서 하늘 보는 건데 다 같이 멈춰가지고 하늘을 보고 있었던 거죠.
자, 이번에 첫 번째 강훈이. Famous novelist Anderson touring nation. 어? 소설가인 켈리 앤더슨은 했다? 진행형인데? 관광하고 있어요. 뭐를? 그 나라를. 다음 해인이. 21st 날짜는 서술로 읽기. Sinclair Bookstore. 저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건 그냥 영어 그대로 해석하셔도 돼요. 그리고 9월 21일 에가 들어가야죠. 온이 있잖아요. at on in 할 때 at 다음에는 시간, on 다음에는 날짜, in 다음에는 연도, 뭐 계절 이런 게 맞죠? 뭐야 이거? 싱클레어 서점을 방문할 것이다. 그 다음 소설가 아닌데요. 노블은 노블리스트가 소설이죠. 그럼 노블은 뭘까요? 왜 자꾸 찍찍거리지 이건? 어? 소설? 새로운 소설. 너 이거 그러고 보니까 시험지 이거 치면 안 되는 거였네. 제시였네. 내가 시험지를 줘버렸네. 나 아까보다 더 최악인데. 아. 그녀의 소설 from이잖아. 선생님 이거 고쳐오면 돼요? 네, 여기 앉아서 고치세요. 여기 앉아서 고치라니까? 어디 가니? 응. from이 뭐야? 그냥 맞아. 그녀의 소설에서 몇 줄 읽어줄 거라는 거지. 왜 자기 소설 낭독하러 다니는 소설가들이 있거든. 자기 소설 쓰고 그거 읽어주러 다니는. 아, 하나는 제가 할게요. And if you buy a copy, 그리고 네가 사잖아. A copy, 책 한 권을 사잖아. 그럼 she will sign it. 그녀가 거기에다가 sign 해줄 거라는 거죠. 그 다음 강훈이. 사인 업 via Claire. 근데 디스는 왜 안 해? 이것은 아 이상해. 비동사가 되다라고 해석이 되면 will be는 뭘까? 될 것이다. 이것은 될 것이다. 공짜 이벤트가.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러니까 근데 유사 맞는 거예요? 이 책에는 잘 모르겠는데. 너도 저기 앉아서 고쳐. 예. 사인을 받으세요? 아닌데 사인업 여기서 이걸로 쓰였는데. 신청하세요. 뭘 통해서? 주시네요. 싱클레어 북스토어 웹사이트를 통해서 오늘 신청하세요. 그러면 헤이나 일치하지 않는 거? 행사 참가비 안 내도 되죠. 왜냐면 프리 이벤트라고 했잖아. 그치? 위글의 밑줄 친 문장을 우리말로 옮기는 거. 우리 해석했네요. 넘어갈게요. 소은아 해석해. 읽고 해석해보자. Thank you for coming to my short speech. 나의
짧은 강연을 인준에 이끌어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 다음 강훈이. Aesop's Fables. 아. 근데 강훈아, of가 나오면 뒤에서 해석해야 돼. 그러면 제가 여기 나와 있죠. 이소 무화 of가 뭐야? of 뜻이 뭐야, 강훈아? 이거 모르면 한 문장 넣을 거야. 모르지. 마마 의 이솝 우화의 하나를 가지고 let me start. 제가 시작할 거예요. 제가 시작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 되겠죠. 어느 날 까마귀 한 마리가 길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이거 해석해봐. 아예 써봐 영어. 어. 그렇지. 그렇지. A crow was flying over a road. 까마귀 한 마리가 길 위를 날고 있었다네. 그 다음 문장 혜인이. Crane. 어, 까마귀 여잔가 보네. 내려보았다는 거죠. Look down이니까. 응? 크레인이 까마귀로 나와요? 크레인을 못 찾나? 한 뭐요? 아, 한 마리의 학을 봤어요. 그 다음 소은. The crane was looking beautifully down the road. 그 학은 걷고 있었습니다. 우아하고 우아하게. 우아하게. Down the road 가볼까? 길 아래에서일까? 아니면 아래에 있는 길에서일까? 그렇지. 그냥 순서대로 해석하면 돼. 그니까 그냥 때려 맞추면 돼요. 알겠어. 해석 어려울 거 없어요. 그다음 강훈이. Jealous of crane's walk. Be jealous of 밑에 나와 있죠? 응? 오케이, 끝까지. 그 밖에 있는 단어부터 하면 돼. 뭐야, be jealous of 밑에 뜻 안 나와요? 아, fly 먹어. 아, 크레인을 못 찾으면 어떡해. 크레인 아까 혜인이가 찾지 않았냐? 아, 학이 걷는 것을. 왜냐면 be jealous of 자체가 뭐뭐를 질투하다. 이게 같이 덩어리로 나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be jealous of 뭐뭐를 질투하다. 이 학의 걸음을 질투했어요. 그 다음 문장 혜인이. So, he flew down 어? to the road and fell. 까지요? 아니, 아니, 크레인까지. I am going to ride that crane. 그래서 그녀는 아래에 있는 길에서 flew down, fly down. 뭐겠어? 아래로 날아갔다는 거지. 아래로 날아갔어요. 그 길 아래로 날아갔다는 거지. And 그리고 생각했던
뭐라고 생각했어? 나는 응. 오, 좋아. 소은이. She practiced the crane's work many times. 여기서 time 번이에요. 그럼 many times를 뭐겠니? 많은 번이니까 뭐야? 그거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요? 많은? 여러 번. 아, 국어가 약해! 아니, 한국인들이 왜 이래요, 진짜로? 여러 번. 그녀는 연습했다. 그 학이 걷는. 학의! 학, S 붙었잖아. 학의 걷는 법을. 워크는 여기서 걷다가 아니고 걸음. 아, 걸음. 학의 걸음을? 여러 번. However, 그러나 she never mastered that. 그녀는 그것을 마스터했어, 못했어? 마스터 못했어요. 우리가 영어를 마스터 못하는 것처럼. 그 다음 문장. 강훈이. At the end, even forgot walking style. 운 혹시 뜻 나옵니까? 자기 자신만의. 이런 거나 뜻을 주지. 사람 빡치게 안 해. 아, at the end 하나 적어두세요. 결국에는 이란 말입니다. Finally 같은 거예요. At the end. 결국에는. 자기 자신만의. 걸음으로. 워킹 스타일. 걸음 스타일을 강훈아 볼겟을 몰라? 이분을 몰라? 에이씨 심지어 적어놔! 심지어 잃어버렸어. 아, 자기 자신만의 워킹 스타일도 까먹어버린 거지. 그거 따라하다가 이 학걸음 따라하다가. 아, 근데 왜 우리 약간 근데 아 어차피 둘 다 새구나. 왜냐면 학대가리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머리가 나쁘면 원래는 우리 닭대가리라고 하지만 근데 왜 닭대가리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닭이 생각보다 기억력이 좋다던데. 까마귀 진짜 똑똑한 거 알아? 까마귀 아 맞아요 얼굴 기억하는 거. 어 맞아 What do we learn from this story? 아 너 해봐. 배울 수 있는 It's simple, 간단해요. 답 소은아 뭐예요? 5번이요. 아, 너만의 아이덴티티가 뭐지? 아이덴티티 다 놓쳤잖아. 아, 신원? 신원, 정체성. 너만의 정체성을 keep 유지하라는 거죠. 그 다음 문장 강훈이. Copy other people succeed. 혹시 카피가 뭔지 나오나? 네, 나와요. 오케이. 석시드도 나오죠? 나와요. 그러면 뭘 모르는 거지? 카피를 모르는 게 아니다. 카피 나온다던데? 나와요. 원트를 모르는 건가? 그거는 이씨. 해봐. 어? if를 모르구나. 시험치러 왔어. 그러면? 너 여기 라이브러리언 적어봐. 응? 라이브러리언 적어서 맞춤 시험 치게 해줄게. 아니 빠꾸. 사서 적어봐. 뭐 마 그러니까 뭐뭐 라면. 그냥 뭐뭐 한다면 이런 말이지. I. 너가 다른. I am. 어, 네가 다른 사람들을 따라한다면 너는 성공할 것이다. 할 것이다요? 원트인데? 윌라신데? 아, 너는 성공하지 못할 거야. 그렇지, 너 성공 못할 거야. How about you? 너는 어때? 다음. 저요?
바꾸. 액트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액터고. 액터가 액트하는 사람이겠지. 강훈 나 책상 왜 쑤시는데? 책상도 아파요. 다시 써봐. 바꾸. 네? 들고 가서 행동하다. 들고 가서 왜 틀렸는지 확인해봐. 하고 있니? 이런 말이 되겠죠. 깜 어서 와. 너 단어 밀린 거 빨리 쳐라. 저 오래 쳤어요. 근데 라이벌이 제 뭐라 썼어요. 자꾸 D라고 써. 빈데. 그거 우리 90까지지 단어. 네. 소은아. 네. 누구야? 저요. 아, 네. 아, 이거 첫 번째 거 제가 할게요. 건영아 9랑 10, 90까지래. 네. It's trash only on the earth. 얘들아, 쓰레기가 오직 지구상에만 있겠니? 언니 위에잖아, 위에가. 상자 쓰잖아요, 윗상자. 왜 틀렸는지 알겠니? 네, 알겠어요. 다시 써보겠니? 네. 쓰레기가 지구상에만 있을까? No, it isn't. 아니, 그렇지 않아. It is in space too. 그것은 있다. 우주에 도. 아, 뭐지? 바꾸. 네? 다시 가서. 생각하는 시간이 진짜 길었는데 다 했어. 잡아주면 대박. 이리 와봐. 네? 와봐. 왜요? 틀렸어요? 어부 적어봐. 여기서. 외워서 까먹었는데. 소은아, actually부터 해보자. Actually, 외워서 까먹었는데. 27이랑 1000을 읽으면 돼. 27,000 of space junk out there. 27,000 pieces of space junk에요. 아니. Actually, 사실은. 사실은 거기예요? 어제 혜인이처럼 there is, there are 틀릴 거야. 내가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다고 했지. 내 마음속에 새겼다고 했지. 와, 또 마음속에 새겨야겠네. 어제 적어놓은 거 있지 않을까? 아, 네, 저 적으러 왔어요. 이제 진짜 맞을 수 있을 거예요. 바꾸. 네? 아 이거 B예요 이거? 어. 저기 해준 거죠. 왜냐면 제가 단어 치는 모습을 못 봤잖아요? 옆에서? 그럼 하나 정도는 적어봐야죠. 네, 저 쓸게요. 다시 네. 외워왔어요. 여기 여기에는 아니에요? 아, 택시 드라이버 적어봐. 네. 하나 더 합시다. 데어리즈 데어랄 진짜 왜 이래? 강훈이! 데어리즈 데어랄 뭐야? 전쟁이 있었어요, 택시. 바꾸. 네? 강훈도 모르는데요. 아, 모모가 있는. 이거 목요일에 또 물어볼 건데. 아~ 목요일에 만약에 한 명이라도 대답 못한다. 전체 경고입니다. 아, 죄송해요. 모를 수 있죠. 그럼 모르겠죠. 뭐 단어 뭐 오늘 수업을 안 들으셨으니까요. 반지도 있잖아. 걔는 알 것 같아.
여튼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사실은 있어요. About은 뭘까? 여기서 대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택시. 아 그렇지. 자, B랑 D를 헷갈리네요. 대시예요. 제가 만들어놨어요. 아. 어차피 제시 치실 거라 생각을 해서요. 네.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다. 저기 앉았어. 내가 보이는 자리에. 아니면 이거 또 물어볼 거니까. 네. 건댕이 오빠. 어. 구독자 얼마야? 자 봐봐. 대략 2만 7천 조각의 스페이스 정크. 우주 쓰레기가 out there. 저 밖에 있다는 거예요. out there. 저기 밖에. 근데 저 7, 8 치는 거예요? 7, 8, 90까지예요. 저 어디 쳤는지 안 쳤... 저 통과했는지 안 통과했는지 까먹었는데. 근데 5,6 끝에 치던 거는 내가 통과했을 것 같아. 저기 5,6 시험지 없으면 통과했어. 확인해봐. 왜냐면 네가 그때 제시까지 친 거 기억나거든. Space junk is very dangerous. 우주 쓰레기는 매우 위험해요. 이게 뭐예요? It often can... 근데 너무 부족했어요. 낚시꾼. Space ship, so... 아, 스페이스쉽스까지. Basic... 아, 방금 잘려 나왔냐? 이거는 낚시꾼 정도였어. 그럼 낚시꾼 아니잖아요. 낚시꾼 아니었어? 낚시꾼 야기합니다. 낚시꾼 맞나? 어 어부 어부 어부. 아 그것은 종종 야기합니다. 해를 어디다가 스페이스십 우주선에다가 왜냐면 지나가다가 우주선 툭 치고 가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우주선은 진짜 막 그 부서져가지고 우주선을 통제를 못할 수도 있어요. 다 부서져가지고 추락할 수도 있어. 다음 문장 강훈아 이거 답도 얘기해야 된다. Or developing. Some amazing. 어, 왜 풀었어 그럼? Some amazing plans 해봐. 사무원이랑 제빵사는 왜 안 적어? 모르겠어요. 어,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주선. 아, 우주선이 어디 있어? 아니, so scientists are developing some amazing plans. 우주선이 어딨냐? 네, 저 세계선전 쓸게요. 결국 쓰시네요? 네, 결국 써야 돼요. 한 개가 남네요. 이제 한 개 남았습니다. 이거 두 개 버려주시고. 저 이제 가주세요. 아, 사과 외워하세요. 네? 개발... 아, 사과 외워오라고. 근데 이거 버리면 되죠? 어. 밑에 버리는 거야, 투명한데. 개발을 하고 있다. 개발하고 있다. 행성 아니고 플랜. 야, 과학자들 어떻게 행성을 개발해? 말이 안 되는데? 과학자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생선을 낚는 사람들이잖아. 아, 행성을 낚는. 아니, 너네 말고요. 너 플랜 모르지? 오, 계획을 모르지. 어휴.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할 때 플랜이잖아요. 플랜! 다음 거 읽어봐. 로봇까지. Nets. 이거 뭐 조금 제시야. Lasers and... Even... 아까 even 나왔었지. Even robots. Boots. 아. 사용할 것이다. 소은아, 얘 쓰는 거 좀 보고 있어라. 버려진 종이에요. 에요? 어, 거는 쓰는 거 좀 보고 있어. 그거 써야 돼. 어부, fisherman. Fisher, 어, 대륙 컨티넌트 했어. 대륙 컨티넌트 했잖아. 어, 컨티넌트 그때 네가 나한테 물어봤잖아. 어, 다른 뜻 적어도 되냐고. Fisherman이요? 아, fisherman. 어. 백다운? 고백다운이에요? 건물? 컴백다운이야? 아니, 정크 쓰레기 어딨어? 정크 투더 정크 백다운
bring back이잖아. 레이저요. 열받네요 진짜로. 누가 읽어도 레이저인데요. 그러면 그들은 사용할 것이다. 네츠랑 네츠가 여기서 뭐야? 어, 뭐라고요? 아 그물. 그 다음에 레이저. 이분은 딴거 두개 물어보게. 잠깐 보고 있어. 이분 왼쪽에 했잖아. 심지어 로봇들을. 그 다음 혜인이. 아. 그들은 아. 뭐를 올댓정크를 해석을 못하네. 이게 뭘까? 뎃을 모르는 건가? 뎃은 저거다. 아 여기선 그라고 해도 돼요. 그. 아, 모든 그 쓰레기. 모든 그 쓰레기를. 디센드. 응? 19일까? 응? 뭐 18일까부터 한다고? 뭐 몇 번부터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며칠 건데? 16일까? 16, 18, 19 세 개 있어. 16일까부터? 아, 말을 해야지. 그러면 계약. 계약하다. 컨 컨트랙트 맞아. 혜인아 이거 내가 할게. 모든 그 쓰레기는. 자 컴백이 오다가 아니고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 그럼 브링백이니까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거지. 아. 알았어. 브링백 다운 투 더. 그리고 다운이 여기 왜 붙었냐면은 지구로 가지고 내려오는 거잖아. 그래서 다운이 붙어있는 거야. 그래서 다운이 해석이 굳이 안 될 수도 있어. 문장 안에서. 그리고 walk down, walk up 쓰거든? 그냥 여기 도로 쓰는 것도 누가 보는 거에 따라서 walking down 해도 되고 walking up이라고 해도 돼. 그래서 왜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 나 부산에 잠깐 내려갔다 올게. 근데 실제로 그게 이렇게 내려가는 건 아니잖아. 그런 말이에요. up down이. 알겠어? 그러니까 뭐... 뭐 우리 뭐 성남동이라고 안 하고 뭐 시내라고 하고 서울 올라갔다 올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업다운이야. 그래서 다시 지구로 가지고 내려온다. 여기서 그것들은 뭐예요? 이거 그물망이랑 레이저랑 로봇들 쓴 다음에 얘네들이 지구 그 우주 쓰레기 촥 모아가지고 가지고 내려오는 거야. 요 문장 해봐. When they 요 문장. When they bring the 이제 물어봐도 되냐?
생각해. 쉬운 거 볼게. 학생. 아. 그들이. 응. 다시 걸어요. 아. 응. 딴 것도 왜 물어보는 거? 아니야, 더 스페이스 정크를 가져오는 거잖아. 우주를 어떻게 가져오냐?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할래, 진짜로? 우주 쓰레기를. 아. 그리고 지구로 돌아올 때. 지구로 돌아올 때. 그들은. 아. 그것을 재활용할 것이다. 어, 맞아. 농구해봐. 다음 소훈이. 어떤 비용? 얼마나 들어? 수많은? 밀리언즈가 뭐야? 밀리언즈. 밀리언즈 100만인가? 어. 100만, 수백만 달러. 수백만 달러. 어. These plans will cost millions of dollars. 그 다음 문장, 강훈이. However. 아. Future. 응. 그러나. 그러나. However 뜻 알고 있었지 그러나인 거. 응. 과학자들은. 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 미래에는. 돈을. 미래는 했잖아, 퓨처는. 윌 세이브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물어봤지? 농부 물어봤지? 지킬 것이다. 절약할 것이다. 절약할 것이다. 왜냐면 쓰레기가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 한번 치우고 오면은 점점 쓰레기가 줄겠지. 그럼 미래에는 점점 드는 돈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다음 문장 제가 할게요. If we clean up space junk, 우리가 싹 치운다면. 얘들아, it 다음에 up을 쓰면은 먹어 치우다라는 말이 돼. it up을 쓰면 깨끗하게 먹어 치우는 거야. 그러면 clean up을 쓰게 되면 이것도 깨끗하게 치우는 거겠죠. 알겠죠? it up, clean up. 우리가 우주 쓰레기를 싹 치우면 우리의 expensive spaceship, 비싼 우주선이 안 다치겠지 이제? will be safe, 안전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돈을 좀 우주선만 그럼 그렇게 튼튼하게 안 지어도 되잖아요. 막 우주선이 막 이렇게 막 잘 가고 있었는데 막 쓰레기가 와가지고 둥치고 가고 막 둥치고 가고 이러면은 튼튼하게 지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는 됐고. 혜인아. 네? 언급되지 않은 거 몇 번? 5번. 아 그렇지. 몇 명이 가가지고 할지 그런 거는 모른다 그지. A와 B는 했고.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